네, 안녕하세요. 윤정도의 주식투시경 캐스터 오은비입니다. 네,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의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익실현 매물 출회로 인해서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고요. 코스닥은 전장보다 오르면서 이렇게 장을 닫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래도 오늘은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연 최고점을 터치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마냥 시장이 나빴다라고 보이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오늘장에 우리 선배들 어떤 종목들 교육받았고 또 어떤 수익률 나왔는지 굉장히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오늘장 대표님 교육 종목하고 수익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시장이 파란불이 맞았나요? 오늘 대표님 교육 종목 중에서 상한가만 무려 두 개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제 우리 방송 보고 노란톡 들어오셨다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그리고 이수화학 이렇게 상한가 두 개를 가져가셨을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한농화성 17% 수익인데 검색기로 정말 쉽게 포착한 종목이라서 어렵지 않게 담아갔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는 지난 월요일에 검색기로 포착한 종목인데요. 월요일에 13% 수익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 20%, 금요일에 11%, 그리고 어제도 7% 수익을 가져왔는데 오늘도 14% 정말 계속해서 수익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지금 효자 종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바이오니아 12%, 대덕전자 7%, 정말 오늘 하루에만 엄청난 수익률의 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보셨다시피 우리 선배들은 종목 검색기랑 또 대표님의 강의 딱 이렇게 두 가지 덕분에 오늘 하루에만 이 수익률을 다 가져갔어요. 여러분 안 믿기시죠? 방금 보셨던 그 수익률표가 오늘 딱 하루 만에 가져간 수익률입니다. 상한가 두 개의 지금 말도 안 되는 조잘수 수익률 이걸 단 하루 만에 가져갔어요. 바로 검색기랑 대표님의 교육 덕분인데요. 여기서 검색기가 뭐예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검색기는요, 대표님의 이 36년간의 주식 노하우 거기다가 대형 증권사와의 협약을 통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 정말 대단한 게 상한가를 너무나도 잘 잡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5월 달만 하더라도 상한가를 정말 꾸준하게 잡아내고 있어요. 오늘만 해도 상한가가 두 개였죠. 지금 보다시피 5월 달에는 지금 상한가를 계속 잡아내고 있는데 시장 조금 어려웠다고 보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주에 두 개 정도 평균 두 개 정도는 계속해서 상한가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검색기를 지금 검색기가 포착하는 종목들을 매일매일 장 시작하면 캡처를 해서 노란 톡방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렇게 올려드리면서 어떻게 전략을 잡아야 될지 대표님이 장중에 계속해서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노란 톡방이 바로 여기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매일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오늘 지금 방송 진행되고 있는 이 시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시간 50분까지 들어올 수 있고요. 선착순 딱 100분에 한정돼서만 저희가 받고 있어요. 들어올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이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사진 찍듯이 화면에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면은 하나의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를 딱 클릭하시면 무료 노란톡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만약 이 방법이 조금 어렵거나 안 되거나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메시지 받는 이에게 #3989 입력하시고요. 내용에는 윤정두 이렇게 이름 세 글자 입력하시면은 함께하는 방법 바로 전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 시작하겠습니다.
자, 5월이 잘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6월입니다. 6월 본격적인 랠리 잡아내셔야죠. 여러분들께 딱 한 가지 말씀드렸어요. 5월달 너무 힘들어요. 그건 왜 힘들까요? 2차 전지 종목군들 정리를 못했으니까 힘드시겠죠. 우리는요, 5월달에 SK하이닉스, LG전자, 마지막에 현대차가 좀 눌려서 아쉽습니다만 현대차의 20만원 돌파 이후의 흐름,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2차 전지 중에서 가장 강하잖아요. 그 흐름 때문에 우리는 행복했죠. 5월 달에 기준에서만 이 종목군들, 5월 22일 날 1,700원에 포착된 이스페타시스, 종목 검색기에서 1,700원에 윤정두의 노하우가 AI 윤정두한테 딱 넘어가서 1,700원에 포착돼서 얼마요? 16,400원대까지. 그러나서 꼬리 달리고 좀 눌려져서 아쉬움이 있지만은요, 5월달 기준이니까, 월말 기준이니까, 말일날 기준이니까 그 정도 좀 뭐 감내줄 수 있죠. 지금 수급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누가요? 이스페타시스. 또 누가요? 하이닉스. 또 누가요? LG전자가. 이 수급 부분의 흐름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종목군들입니다. 오늘 기준에서도 이수화학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 읽기도 힘들어요. 이거 큰일 났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시가총액이 1조 미만이라 아쉽습니다만, 인적 분할하기 전에 시가총액 1조 1000억이었죠. 그 수준에서 인적 분할하고 오히려 탄력을 받아야 될 시점에 상한가 들어가서 1조 2000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중에 뭐랄까요, 좀 편입하기 쉬웠던. 다만 아쉬운 거는 종목 검색기에는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신규 상장으로 표출돼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기준은 1조 미만이기 때문에 개별 매매 기준에서만 설정합니다. 대신에 인적 분할 이전에 이수화학에 대해서는 뭐 어마어마한 수익 범위 가져갔죠. 시가총액 1조 미만에서부터 1조 이상까지. 그리고 오늘의 가장 핫했던 부분은 이수페타시스. 아쉽게 꼬리 달려서 제일 아쉽지만은 어쨌건 장중에 1조를 넘겼다는 거. 그리고 HPSP, 와우. 5월 19일 이후에, 5월 19일에 25,000원 넘기고, 그리고 쭉 눌렸다가 쫙 또 들어 올렸죠. 수급 범위가 매우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오래간만에 2차 전지의 흐름이 고르게 강세를 띄었어요. 와,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이 월등히 강해요. 어떻게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이 더 강합니까? 에코프로 고점 대비 30%대 이상, 20%대.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은 20% 미만의 낙폭 쭉쭉쭉 들어 올려놨죠. 마감 동시 효과에서도 추가적인 흐름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이런 종목이 검색기에서 이렇게 표출되고 요 수익을 다 잡아갈 수 있게끔 한농화성부터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한농화성 시가총액 오늘 들어서서 3천억 넘긴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 이전은 뭐 3만 원대까지 쫙 뻗어 올라갔다가의 흐름이죠. 결론적으로 이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 변동이 큽니다. 시가총액 뭐 3천억짜리 얼마나 변동이 크겠습니까? 오래간만에 교육용으로 한번 들여다봤어요. 오래간만에 거래대금이 좀 둔화돼 있어서, 또 월말의 기준이라서 이 한농화성의 경우는 상한가를 4월 21일 날 기록을 했죠. 상한가 기록할 때 포착 가격 저가가 4% 수준입니다. 한농화성입니다. PC 버전의 종목 검색기입니다. 22,950원. 오늘 올라온 게 19,000원대 포착이 돼서 21,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그 이전에는 22,950원, 저게 얼마까지 갑니까? 이게 3만 원을 넘겨요. 3만 원을 넘깁니다. 그 수익 범위, 예? 23,000원에서 또 24,000원에서 종목 검색해서 계속 나오죠. 25,000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진입 이후에 탈퇴 재편입, 좀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탈퇴 재편입의 신호를 잡아드린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뭐 상한가입니다. 상한가 쭉쭉쭉.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개별 매매, 1조 미만은 2월부터는 개별 매매 하세요. 거래대금이 코스닥 시장이 4조 6천억 수준까지 밀려 내려갔다가 그 코스닥 시장이 거래대금이 18조까지 터졌죠. 하루에.
그러니 뭐 1조 미만짜리 종목은 굳이 들여다보실 이유가 없었다. 결론적으로 1560만 주짜리 종목이거든요. 1560만 주짜리 종목 3만 원 넘기면서 4천억 원대까지 개별 매매 기준에 그냥 상한가 상상상. 그리고 나서 21일 날 상한가 당일 기준에 14%의 수익. 그리고 나서 이 한농화성은 추가적인 급등이 나옵니다. 이때 기준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얼마였을까요? 10만 9천 8백 원. 3월 16일 날 상한가, 3월 17일 날 21% 추가 폭등, 거래대금 1조씩 터지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15만 원 찍고 여기까지 밀린 거예요. 근데 변동성 매매 한 번씩 나온 이후에 거래대금 둔화되면 전량 차익 실현 이렇게 진행이 돼야죠. 현대로템 지금은 좀 많이 아쉽죠. 공격적인 매수 들어오고 지분 신고까지 나왔었는데 한 템포 좀 쉬어가야 된다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어찌됐건 한농화성 우와 VI 언제요? 21일 이후에 바로 금요일 이후에 월요일 24일에 VI 차익 실현 범위 설정 잡아드립니다. 매직 계산기 와 정신 하나도 없어요. 이런 매직 계산기 처음 봤어요. 종목 검색기 처음 봤어요. 야 이거 종목 검색기에서 뭐 핸드폰에 막 그냥 나도 종목 검색기 매직 계산기 가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 문자 보내세요. 문자 보내셔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종목 검색기 매직 계산기 만드실 수 있게끔 교육 자료 드립니다. 선착순 오늘 기준에 딱 30명. 지금 문자 딱 보내시면은 문자 보내셔서 윤정두 딱 이렇게 보내시면은 그럼 여러분들께 종목 검색기와 매직 계산기를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도 있는 기초 교육 자료 윤정두가 직접 집필한 캔들 기초편 주린이가 보셔야 될 필독서 윤정두 도서 10권 중에서 한 권을 무료로 드립니다. 지금 빨리 문자 보내세요. 빨리 보내시고요. 나도 이런 수익 범위 이 거래일 만에 38% 이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그런 흐름들을 잡아드립니다. 어떻게요? 주가는 거래대금과 함께 움직이는데 거래대금은 주가에 선행하고 그리고 동행한다. 이미 벌써 4월에 거래대금이 터져 있었고 그리고 5월 31일 날 거래가 빵 터지면서 2만 원 이하에서 진입 2만 원 이하에서 진입 신호가 바로 계좌수에 땅 하고 떠오른 거죠. 3만 원을 넘겼던 종목이 2만 원 이하에서 일단 진입 신호 2만 300원입니다. 2만 550원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종목 검색기에서 종목이 빵 튀어나와요. 계장초에 튀어나와요. 나도 이거 갖고 싶어. 제 핸드폰을 드릴 수는 없잖아. 그죠? 제 핸드폰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윤정도가 탁 캡처해서 올려드리고 오늘도 또 동영상 전략도 녹화해서 올려드리고 또 매직 계산기 딱 캡처해서 자 2550원입니다. 고점 돌파하면 편입의 기준이고요. 밀려 내려오면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동영상 전략과 함께 텍스 전략 매직 계산기까지 싹 다 올려드려요. 그리고 나서 2700원입니다. 2800원입니다. 21000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21200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차익 실현 범위까지 명확하게 탈퇴 19,000원대에서부터 21,250원에 탈퇴. 어떻게 됐어요? 13.70%의 탈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종목 검색기 그리고 매직 계산기만 활용할 수 있다면 이런 수익 범위들 실수로 잡아갈 수 있어요. 다만 윤 정도는 권해드리지 않는다. 뭘?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는 굳이 안 봐도 된다. 오늘 시가총액 1조까지 내달려준 이수페타시스의 흐름이 추가적인 강세를 띌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매집이 상상을 초월해요. 그리고 대장주인 하이닉스가 쭉쭉 빵빵. 거기에 IT 전체적으로 LG전자가 쭉쭉쭉쭉쭉 빵빵빵빵빵 쭉쭉 올라가 주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개별 매매 기준에서 이 정도 범위에 거래가 수반되는지 그것만 놓고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은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노란톡에서 여러분들께 차분하게 다 올려드려요. 그렇게 되면서 4월 달에 상한가 열세 종목 또 5월 달에 상한가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래간만에 다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그리고 이수와 발음도 안 돼. 그냥 바로 상상. 6월 첫 거래일에도요. 상한가 종목 좀 잡아주세요. 상상상 한번 갑시다. 상상상. 오늘 말일 날 기준에서 윈도우 드레스 성격의 수급 때문인지 눌리고 끝난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IT 종목에서요. 그냥
6월 1일부터 쭉쭉쭉 뻗어 올라가서 상한가 좀 쭉쭉 가주세요. 일주일 상차례에서 상상상 상상상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상상상 상상상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연구원분들과 직원분들이 100명 딱 카운팅할 거예요. 딱 카운팅해서 특급 자료 윤정도 도서 10권 중에서 도서 한 권 특급 자료 드리고 능동적이신 분들 방송 끝나고 나서 자료 드립니다. 선착순이에요. 막 능동적이신 분들은 동영상 교육 자료까지 드려요. 어? 근데 만약에 우리 연구원분들이 동영상 교육 자료 준다는데 왜 안 줘요? 여러분들 따지십시오. 만약에 안 주면 제가 혼내줄 거야. 어? 최소 3시간 이상의 동영상 기초 교육 자료를 드리고요. 이런 종목군들 다 잡아낼 수 있게끔 해드립니다. 지금 이수화학과 이수 스페셜 티 케미컬 와우 그냥 얘는 거의 뭐 점상인 거고 오늘 거래대금 2천억 원대 이상 터지면서 거래대금 최상위에 올라왔어요. 12위입니다. 이 거래량이 천만 주가 유지가 된다면 이수화학의 기준은 인적 분할로 인한 가격 메리트 부각 그렇게 돼서 이 이수화학의 경우는 천만 주 이상의 거래가 터진다면 언제요? 6월 1일 기준에 시초가 대비해서 시초가 대비 얼마요? 10% 이상의 시초가 대비예요. 시초가 대비 10% 이상의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천만 주가 터진다면 그 기준에 아이고 뭐 천만 주를 어떻게 하려는 거야? 노란톡에 10번째 방입니다. 10번째 방에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36년 된 증권사 카드예요. 36년 된 거. 이때는요 증권사마다 카드가 똑같았어. 색깔도 똑같아. 다른 증권사도 색깔 똑같아요. 이런 디자인 똑같아. 만드는 업체가 하나였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에? 지금은 없어진 럭키. 이게 이제 지금 바뀌었죠. 바뀌었죠. 결론적으로 7번의 실전 투자대 우승 경력자 7,681%의 세계적인 기록을 갖고 있는 윤정도가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종목 검색기, 핸드폰에 이렇게 딱 들어가는 종목 검색기 무료로 주세요. 지금 무료로 안 드려요. 예? 노란톡에 오셔서 능동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연구원분들이 그냥 아 이분은 드려도 될까? 왜냐하면 이게 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 독이 될 수 있어. 누구는 저점에 편입 잘해서 수익 잘 보고 뭐냐 하이닉스 같은 종목, HPSP 같은 종목 이런 종목군들 25,650원 오늘 얼마예요? 27,000원대 28,000원 순간 쭉쭉쭉쭉쭉쭉 올라가는데 누구는 여기서 그 수익을 내는데 거꾸로 낭패를 보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LG전자 올해 들어서만 50%씩 올라오는 이런 종목군들을 누구는 저점에서부터 잘 사서 잘 갖고 있는데 누구는 막 그냥 안절부절 나 어제 샀는데 어떻게 하지 어제 샀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노란톡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이 모든 자료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 선배분들이 와 HPSP 와 19일 날 이하 편입해서 수익입니다. 25,000원 이하에서 그러고 나서 8% 9% 쭉쭉쭉 올라온 거예요. 나머지 종목군들 마찬가지예요. 한미반도체 오늘 눌리고 끝났지만 수급은요. 손바뀜 수급과 함께 긍정적으로 잘 마감됐어요. 동진세미캠 눌렸지만 마찬가지. 그리고 이수베타시스 22일이면 얼마라고요? 1만 700원의 매수 신호가 떠있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바이오냐 어떻게 됐어요? 결론적으로 11% 12%까지 종목 검색해서 오늘도 빠바방 빠바방 떠주고 포스코 퓨처엠 오늘도 쭉쭉쭉 빵빵빵 이런 수익 범위들을 여러분들 선배들은 와 3부 토건입니다 해서 나머지 수익 내고 그리고 1조 미만짜리 개별 매매 수익을 이렇게 가져가시는데 하이닉스 수익입니다. 와 하이닉스예요. 2주 만에 20% 이상 수익을 내고 행복합니다. 우리의 주력주. 와 LG전자입니다. LG노트입니다. 이런 시가총액 극대형주에서 수익 내셔야죠. 어디서요? 윤정두의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다른 데서는 하이닉스 팔아서 2조 사세요. 이상한 소형주 이상한 거. 윤정두는요. 싹 다 팔세요. 2차전지 싹 다 파세요. 엉뚱한 종목 싹 다 파세요. 그리고 현대차 하이닉스 LG전자. 그리고 여력이 생길 때 변동성 종목. 이수베타시스 이수그룹주들 이수화학 상한가 상한가 얼마나 좋아요. 10번째 방입니다. 9번째 방까지는 인원이 꽉 차서 나가질 않아요. 10번째 방도 지금 선착순 100명입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아까 보셨다시피 검색기가 잡아냈던 종목들의 수익률 정말 어마어마하죠. 지금 우리 선배들은 이렇게 종목기가 포착하는 종목들, 검색기가 포착하는 종목들로 이렇게 지금 하루만 하더라도 이렇게 엄청난 검색 종목 검색기로 포착한 종목들 있죠. 그리고 지금 이게 보여드리는 건요. 상한가만 저희가 딱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한가만 5월 달에만 하더라도 이만큼이에요. 근데 이게 상한가뿐만 아니라 두 자릿수의 수익률도 너무나도 많은데 이게 다 띄우려면은 너무 많아서 그거는 제외를 했고요. 또 선배들이 스스로 그렇게 자료집을 통해서 스스로 가져온 것도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딱 오늘 하루 동안만 수익 가져온 것만 보여드릴게요. 상한가 두 개 17%, 14%, 12%, 심지어 이수페타시스는 지난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수익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종목 검색기 하나로 포착이 되는 수익률이에요. 정말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여기 검색기가 포착하는 종목들 있죠.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장 초반에 계속 캡처를 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직 계산기라고 있어요. 이 매직 계산기는 뭐냐면요. 차익 실현하는 범위를 나타내는 그런 표인데요. 정말 한눈에 보기 쉽게끔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장중에 시간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표로 딱 정리가 되어 있고요. 또 대표님이 직접 동영상으로 녹화를 해주기 때문에 전 주식이 조금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따라가기 쉽게끔 이렇게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노란톡방 딱 들어와서 장 전부터 장 마감까지 대표님의 강의만 쭉 들었을 뿐인데 방금 같은 수익률을 함께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노란톡방 너무 들어오고 싶으시죠? 항상 문이 열려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지금 딱 방송 진행되고 있는 50분까지 문을 열어두고 있고요. 선착순 딱 100분에 한정돼서만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100분 넘어가면 바로 문을 닫습니다. 지금부터 들어오는 방법 바로 설명해드릴게요. 여러분 핸드폰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요. 지금 화면 우측 하단에 이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사진 찍듯이 화면에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면은 하나의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를 딱 클릭하시면 무료 노란톡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난 대표님의 이 36년간의 노하우가 담긴 그 자료집이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메시지 받는 이에게 샵3989 입력하시고요. 내용에 윤정두 이렇게 세 글자 입력하시면은 이 무료 자료를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강의 마저 들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은요 시뻘개질 겁니다. 왜요? 유럽이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그리고 일본 니케이 또 토픽스까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미국장도 빵빵해요. 응? 5월달에 다시금 말씀드려요. 5월달에 시가총액 17위, 18조까지 올라온 LG전자, 또 시가총액 3위 이런 SK하이닉스, 안타깝게 지금 여기에 현대차의 시가총액 순위, 현대차의 상승률 순위가 좀 빠져버렸어요. 현대차가 10% 미만이었고 5월 달에. 아쉽게도 교육하고.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LG전자만 갖고 있었어도 5월 달에요. 그리고 하이닉스만 갖고 계셨어도. 이게 엄청난 수익인 거예요. 그죠? 그 여유가 생길 때 나머지 부분에 엔터주들. 엔터주 지금 차익 실현하실 위치죠. 중기 추세로 가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중기 추세는 윤정도가 볼 때는 시장 수익률을 소폭 상회합니다. 근데 지금 그러면 차익 실현하는 이유는 뭘까요? 거래 대금이 없어요. 거래 대금이.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거래 대금이 없어요. 주력주라는 거는 펀더멘털이 뒷받침되고 그리고 수급이 뒷받침되는 거. 근데 어때요? 성장주의 기준이죠. 그래서 우리도 YG엔터 같은 경우에 잘 편입해서 잘 들어갔는데 성장주의 기준에 또 수급도 들어와 그렇게 해서 엄청난 수익까지 냈어. 근데
지금의 기준은 딱 옆으로 횡보합니다. 기술적으로는 딱 건드려주면 튀고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시장 수익률 수준으로 설정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종목군들 뭐 한농 화성도 있지만 이수페타시스, HPSP, LG전자, LG이노텍 이런 수급이 뒷받침되어 있는 동지세미컴, 또 하이닉스 이런 종목에서의 비중을 편입해 두고 그러나서 변동성 종목 AA 종목 검색기가 발굴한 상한가 종목입니다. 상상상 이런 종목 5월 달에 3부 토건이 끝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스그룹주들이 그냥 인적분할 이후에 재상장해서 어제는 OCI가 재상장을 했는데 인적분할하고 나왔으면 좀 가볍기 때문에 움직여줘야 되는데 오히려 곤두박질 쳤죠. 오늘 뭐 반등이 있었습니다만 이수화학의 경우는 시가총액이 뭐 아주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요. 어찌됐건 두 종목 합쳐서 1조 2천억까지 딱 들어 올려놓고 마무리 잘해놨어요. 내일 기준에 거래량만 천만 주. 응? 이수화학의 상상상 천만 주. 와우. 움직여준다면 천만 주의 거래량이라면 시초가 대비해서 10% 수준의 변동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수익 범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는요. 거래대금이 형성돼 있다라는 것에 기준을 잘 맞추셔야 돼요. 어찌됐건 모든 종목의 등락률 범위에 있어서 상승률의 기준이 아니에요. 상승률의 기준에 뭐 상한가는 뭐 점상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밑에 이러한 변동률이 있는 종목군들 이 종목군들이 단 한 종목이라도 이런 변동률이 있어요. 그럼 채널 돌리지 마세요. 채널 돌리지 마세요. 채널 돌리면 뭐라 그래요? 전부 이거 본인들이 다 삿떨어져. 와 오늘 대박 났습니다. 와 대박 나셨죠. 아니 거래대금이 없는데 어떻게 대박을 내요. 거래대금이 없는데 뭐 요 정도 기준에 1억 주 터졌으니까 1800억 거래대금이요. 1억 주가 터졌다. 거래량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죠. 안 돼요. 거래대금으로 놓고 보십시오. 그러면 거래대금 22가 1900억까지 올라와 있어요. 1900억. 좋은 거예요. 시장에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면 좋은 겁니다. 막 거래대금이 1조 이상 막 터져 있어야 되고 거래대금이 막 삼성전자가 8조씩 터져야 돼요. 2021년처럼. 현대차가 막 4조씩 터져야 되고 얼마 전에 그럼처럼 에코프로가 막 2조 6천억씩 터져야 돼요. 하루에. 그런 변동성에 그럼 나와야 돼요. 그런데 다시 보시면은 상승률 상위 종목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상승률 상위 종목이 시가총액 극대형 주면 또 상관이 없습니다. OMA, 20MA 거래량 보면 되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은 없잖아요. 변동률 높은 게 하나도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현혹되지 마시라는 거. 어느 거. 이런 종목에 물량바지 되시지 말란 말이에요. 거래대금 없이 움직임이 나온 종목은 필히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 돌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이거 대망의 6월 1일자 대망의 6월 1일자 첫 공략주는 무엇일까 다섯 종목 딱 올려드릴 거예요. 시가총액 전부 1조 이상 전부 업종 대표주의 기준이죠. 지금 보시니까 어때요? 야 이건 무슨 뭐 하이닉스에서 대박 나겠어? 근데 하이닉스 대박 나죠. 현대차가 꾹꾹꾹 눌려있지만 20만 원을 지키고 끝냈어요. 예? 올해 들어서만 현대차 40% 이상 올라왔습니다. 포스코 퓨처엔 2차 전지 중에서 무조건 어설픈 2차 전지 싹 정리하고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엔만 가져가자고 그랬잖아요. 그 포스코 퓨처엔 지금 35만 원. 오늘 종가 기준에 35만 원. 42만 2,500원 찍고 41만 원대 전량차익 실현. 그리고 밀려내려올 때 재편입했는데 35만 원이면 재편입하고도 여유롭죠. 나머지는요. 아이 필요 없다니까. 다 잘라. 비중 확 다 줄여놨단 말이에요. 2차 전지. 그러니까 동진 세미캠. 22일 기준 대비해서 지금 수익 범위가 얼마예요. 와이젠터 신고가 계속 찍어주고 있죠. 지금 찔끔찔끔이라도. 거래가 좀 둔화돼서 그렇지만. 이런 종목을 가져가야 이런 종목에서의 변동성 종목. 엄마. 이수페타시스가 여기 있네. 22일이네. 이수페타시스 엄마. 11,350원. 11,350원 실질적으로 얼마라 했어요? 1,700원이라 그랬죠? 1,700원에 이수페타시스 그 이후의 흐름들 보세요. 매일매일의 기준에 23일 또 24일 계속 여러분들께 이 종목군들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계속 보시면 하이닉스 들어가 있고 다 IT에 포스코 퓨처엔 간혹 에코프로를 넣어놓지만은
거래대금이 에코프로가 2조 6천억 터지던 애가 2천억 원대로 막 거래대금이 내려와요. 10분의 1 토막나서 거래대금이 움직이겠어 못 움직이겠어. 계속 보면 계속 이수 패턴이 있어요. 11,000원대에서부터 어제입니다. 어제 14,000원대까지 1,700원에 포착돼서 22일 날 22일 이후에 23, 24, 25, 26 그리고 30, 31일 6거래일 만에 50%, 60%씩 올라온 거예요. 60% 가까이 정확히 54% 올라온 겁니다. 6거래일 만에 22일 날 포착되고 누가요? 이수 패타시수 오늘의 기준은 1조를 넘긴 이후에 꼬리 달고 내려와서 안타깝지만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15,000원 전후에서부터 15,600원이 아니에요. 15,000원 전후에서부터 16,400원까지 수익 그리고 꺾여져 내려왔단 말이에요.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의 기준 이수페타시스의 주식수가 얼마예요? 6,320만 주입니다. 9천억 원대예요. 1조 미만짜리는 오픈을 안 해드립니다. 잘. 근데 1조 미만짜리를 지금 이렇게 맨 밑에 오픈을 해놨어요. 왜? 9천억 원대니까. 거래대금이 실려있는 매집이 단행돼 있는 4월, 5월, 5월, 5월 11일 이후에 거래일수 보름 만에 5월 11일 이후에 12% 매집을 해서 12% 아니 말이 12%죠. 오늘도 5월 31일에도 매집을 했어요. PBR이 이제는 조금 다소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PER은 여전히 저평가인식 잡을 수 있다. 자산가치 대비해서는 성장성의 기준 또 실적의 개선폭이 시장에서 돋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 모든 기술적 분석은 수급을 판단하기 위함이다. 여러분들이 캔들을 보시고 이동평균선 보시고 그게 다 뭐예요? 어휴 큰형들이 샀어? 누가 샀어? 메이저가 샀어? 오케이. 전통적으로 이제 PCB 업체예요. PCB 업체인데 지금 엔비디아발 AI 관련된 그 내용까지 더불어서의 움직임입니다. 그것이 메이저가 인정을 해주고 있고 그 부분에 거래대금까지 형성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서 쭉쭉쭉 6거래일 만에 54% 야 6거래일 만에 54%면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이야 5월 22일 날 기준에서 보면은 우와 11,350원인데 1,700원인데 오케이 11,350원이라고 칩시다. 그래도 50%야. 결론적으로 13% 올라와 5월 23일 날 또 25일 날이죠. 25일 날 25일 날 12,000원에 또 포착돼. 그러고 나서는요. 또 올라와 또. 그러고 나서 26일 날에도 13,000원대 포착돼. 그러고 나서는요. 이날 이제 26일이 금요일이니까 30일 29일 휴장하고 30일 기준에서 또 나와 또 14,340원. 그러더니 그냥 30일 이후에도 31일에도 8%에서부터 15%. 근데 결론적으로 얼마에 뜹니까? 15,060원입니다. 이게 뭐예요? 노란톡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동영상을 개장 초부터 그냥 동영상을 녹화를 해드립니다. 9시 35분에 15,060원입니다. 마이너스에서 저점에서부터 들어올립니다. 우리는요 저점에서 들어올릴 때 저점 대비 마이너스 저점 대비해서 플러스 2% 이상 들어올리면 어떻게 한다? 편입 기준의 설정 범위를 잡는다. 15,000원의 편입 설정 범위를 잡는다. 그리고 매직 계산기에서 15,390원의 편입 설정 범위를 잡는다. 그러고 나서 VI 발동이 된다. 프로그램 수급이 17만 5천 원 들어온다. 마이너스 3%에서 들어올려서 우와 저점 대비 10%씩 올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급 논리에 의한 부분 우와 15,850원 우와 16,400원 16,400원에서 꺾어지면 차익실현 범위 설정해야죠. 거래대금이 최상위입니다. 4위로 끝났어요. 시가총액이 1조가 채 안 돼요 사실은. 근데 거래대금이 4위로 끝났습니다. 얼마나 행복해. 거래대금 4위 이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터진 종목입니다. 1조 이상짜리 종목이 250개 종목 정도가 되는데 시가총액 순위가 250위가 안 되는 종목이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흐름인데 그냥 좋아요 매집됐어요 끝내주네요 이 개념이 아니라 그 매집의 규모가 2008년도 도서자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집의 규모가 2.5에서 5%, 5에서 10%, 10에서 15% 이상이면 이러한 주가 변동률이 매수 평균 단계 대비해서 올라와야 됩니다. 윤정도가 처음 주식한 30년 전만 해도요. 36년 전에는 이거 손으로 다 계산해야 돼. 지금 HTS가 좋아서 다 나와. 5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금액 기준에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몇이에요? 8위로 올라왔네. 9위로 올라왔네.
장중에 10이었어 10이. 장중에 10이었는데 오늘 또 매수가 들어오면서 9위까지 올라온 거예요. 746만 주예요. 주식수가 몇 주라고 그랬어요? 상장 주식수가 6,320만 주. 그럼 어떻게 돼요? 평균 단가 12,700원에 12,700원에 매집의 기준이 12% 이상 그 이전에 여러분들께 25일 날 9시 9분에 여러분들이 노란톡에만 계셨으면은 노란톡 채팅방에 자 매집의 규모가 그 당시에 6%입니다. 지금 얼마? 12%죠. 그 당시 6%의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목표주가 13,300원, 15,300원입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시면 수익부터 내시고 그리고 나서 움직이란 말이에요. 목표주가 13,300원인데 13,500원이니까 주가가 아니겠죠. 12,000원대의 기준이에요. 12,000원에서부터 13,500원, 15,300원을 목표주가를 설정했는데 오늘 그냥 16,400원까지 쭉쭉쭉쭉 가버려요. 왜 가나 했더니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목표주가를 설정했더니 16,000원 이제는 18,300원, 500원까지 그 목표주가 설정이 되더라. 이 수급 범위에 이 수급이 더 들어오는 6%가 더 들어오는 흐름 속에서 딸랑 요만큼 더 올라간 거예요. 저게 뭐 엄청난 매집이 된 거예요? 아니지. 엄청난 매집이 된 게 아니죠. 어? 엄청난 변동성이 확장된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요. 엄청난 매집이 아니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집이 더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우와 이게 뭐야? 하락장악화 기념이 떴다. 어디서 팔아야 될지 이런 교육 자료 무료로 받으시고 예? 지금부터 채팅방에 교육의 힘 자료 주세요. 교육의 힘 자료 주세요. 33333 출석 체크 하시는 분들 선착순 100명께 그리고 QR코드 문자 보내시는 분 선착순 30명께 윤정두가 직접 집필한 도서자료. 이 내용은 전 세계적으로 없는 내용이에요. 300년 전 혼마 문화이사가 캔들을 처음 만들 때는 이런 내용이 없어요. 80년 중후반에 스티븐 리슨이 세계적으로 뿌릴 때도 이 내용은 없습니다. 어디서 사라는 얘기야? 어디서 차익 실현하는 얘기야? 이게 떴을 때 전제 조건은 뭐야? 거래량 같은 거 전제 조건 안 볼 거예요? 하락할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상승할 때 기준에서는 거래가 없으면 중립의 범위를 설정을 한다. 거래가 터져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빨간색의 편입의 기준의 설정 범위를 잡는다. 매수의 설정 범위는 요자락이다. 8,000원대입니다. 그리고 10,000원대입니다. 그때 편입해서 순식간에 이런 수익을 내시라는 거예요. 그 흐름의 주체는 누구였다? 수급이었다. 외국인 기관 쌍끌이 12% 보름 만에. 그러면서 이런 상승장악 확인형을 연출을 한 거고 어디서 사야 되나요? 차익 실현은 어디서 하나요? 만약에 꺾여져 내려오면 어디서 정리해야 되나요? 어느 지지를 봐야 되나요? 그 내용들을 도서자료와 동영상 교육교재로 무료로 받아가시란 말이에요. 지금 선착순 30명 거의 다 차가요. 나중에 돼서 나도 주세요. 안 돼? 이거 다 그림 그려둔 게 엊그저께 이거 얼마? 12,000원이라고 써있는 12,000원. 오늘 얼마? 16,400원. 이게 언젠데? 5월 25일이에요. 그럼 5월 25일날 편입해서 26일 그리고 어제 오늘 3거래일 만에 몇 프로? 40%의 수익. 시가총액 1조를 오늘 넘긴 종목에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이런 수익을 와 땡큐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도 이런 수익을 내는구나. 1,700원에서부터. 근데 여러분들은 뭐하고 계시냐고. 수익이 목적이죠. 엉뚱한 데 가서 나 수익 잡아주세요 하지 마십시오. 소형 잡주에 물량 바지됩니다. 이런 대형주에서 여러분들 계좌를 빨갛게 물들이십시오. 선착순 100명 10번째 방 입장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우리 선배들은 지금 대표님의 이 강의와 그리고 검색기 덕분에 지금 매일매일 엄청난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상한가 두 개를 잡아갔고요. 지금 두 자릿수의 수익률도 정말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 오늘장에 상한가 두 개 가져갔죠. 5월달에 시장이 조금 많이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상한가를 가져가고 있는데 여기서 선배들이 스스로 가져간 상한가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28%, 27% 이런 수익률도 제외를 하고 오로지 상한가만 딱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대표님의 교육과 그리고 검색기가 잡아낸 상한가예요. 이렇게
가져가고 싶으시죠? 여러분, 이런 수익률 가져가는 방법 정말 쉬워요. 지금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요, 장 초반에 검색기가 포착하는 종목들 바로 올려드리고 있고요. 매직 계산기로 차익 실현 범위 딱 잡아드리고 있고요. 동영상으로 자료 올려드리고 또 자료집까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해 드렸던 게 바로 대표님, 저도 상한가 잡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6월 1일 내일장에 상한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여기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는 방법은요, 여러분 핸드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요, 여기 지금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면은 하나의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를 딱 클릭하시면 무료 노란 톡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저는 무료 자료집이 갖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문자메시지 받는 이에게 샵3989 입력하시고요. 내용에는 윤정두 이렇게 이름 세 글자 입력해 주시면은 무료 자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강의 마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런 종목으로 당장 6월 1일 첫 거래일에 상한가 잡고 싶어요. 나 상한가 종목 좀 잡아주세요. 와, 종목 검색기에서 상한가 종목 나온다면서요. 그죠? 그 상한가 종목, 또 변동성 종목 잡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만 지금 QR코드 찍고 들어오십시오. 이젠 시간이 없어요. 또 선착순 100명인데 이미 인원은 800명을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이수황 내일 당장 와 변동성 확장 부분 또 한 번에 상한가 갈 수 있을까요? 인적 분할 되기 전에 1조 1000억이었어요. 근데 두 개가 쪼개진 상태고 지금 시가총액이 6000억입니다. 동시효과 이후에 거래가 터지게 된다면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 그 흐름을 잡아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고 와 나 특급 비법 자료 지금 빨리 주세요. 선착순 30명입니다. 인원 다 찾기 때문에 10명만 마지막으로 더 드릴 겁니다. 우리 연구원분들하고 직원분들도 좀 쉬셔야죠. 문자 보내서 딱 10명만 보내세요. 더 이상 보내지 마십시오. 당장 수익부터 내시고 그리고 공부도 하시고. 시장은요, 시황은요, 25일 날 이미 여러분들께 교육을 1시간 이상 해드렸어요. 시황, 금리, 환율, CPI, PPI, 시황 자체.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를 주고 있는 유럽, 일본, 그리고 다우지수의 3000포인트,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3000포인트 이상의 흐름. 그 흐름 속에서 국내 코스닥, 거래 수반하고의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거래가 일시적으로 둔화됐지만 다시 실린다고 해. 글로벌 시장의 흐름과 함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 장 끝나자마자 40분짜리 영상을 찍어놨어요. 그 영상 어디서 보실 수 있어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시황에 관련된,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뭐 결론은 이거지 무슨. 글로벌 시장이 다들 사상 최대치 신고가인데요. 결론적으로 246개의 시가총액 1위 이상, 1조 이상짜리 종목, 그 종목군들 위주에서 주력주의 기준에서 여러분들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이닉스 올해 40% 이상 올라왔죠. 그리고 현대차 올해 50% 이상 올라왔습니다. LG전자 시가총액 17위, LG전자가 올해 50% 올라왔어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HPSP부터 다 움직이는데, 작년 10월부터 글로벌 시장 저점 찍고 돌릴 때 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기, 삼성전자 우선주 전체가 뭐예요? IT와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엔터주들부터 해서 전부 매집이 된 겁니다. 올해 들어서 아예 눈부셔요. IT와 자동차를 전부 매집을 한 거예요. IT와 자동차, 거기에 엔터주들에 대한 흐름. 그 흐름의 범위를 잡아가시는 거예요. 오늘 5월 말이잖아요. 6월 달 포트를 보여드릴 건데 매매 단 한 번도 안 했다고 치고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하이닉스, LG와 현대차 이 종목군들의 비중을 60%로 채웠어도 2차전지 하나 잘 운영, 비중 조절 딱딱딱. 지금 50% 이상이던 2차전지 우리는 얼마예요? 지금 30% 미만으로 확 줄여놨어요. 그것도 포스코 퓨처 갖고서 대박이야. 하반기 기준에 119% 아니지. 에코프로 80만 원에 차익 신원하고
재편입해서 또 79만 원대 차익 실현하고 마지막 재편입한 거 손절 딱 하고 멋들어지게. 근데 여긴 그대로 두고 있죠. 왜? 작년 6월 30일 종가 대비 지금까지 매매 한 번도 안 하더라도 이 수익입니다. 여러분들 계좌 검사해볼까요? 그냥 분화방처럼 여기저기 쫓아다니면 계좌 다 망가지고 10월 1일부터 4분기 수익률 54%. 2차 전지 비중 50% 이상에서 응? 12월 1월 달에 완전히 다 줄여놨죠. 얼마? 19%로 줄여놨어요. 19%. 보시면은 응? 포스코 퓨처엠 4.5, LG화학 15%, 19.5%로 50% 이상 들어갔다가. 그러나서 1월 26일부터 비중 확 늘려서 2월 달에 2차 전지 비중 확 늘려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초대박 수익이죠. 비중만 조절하면 돼요. 여전히 현대차, 하이닉스, LG전자 여전히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종목군들 편입해놓고도 시장이 3.02% 오를 때 우리는요 3.09 조금 더 올랐어. 여러분들 계좌 검사해보면 마이너스죠. 2차 전지 다 담고서 마이너스잖아. 우린 그렇지 않다란 얘기야. 거기에 2차 전지 비중 조절했지. 여기에 YG엔터 수익 있어요? 없죠. 이스페타시스 수익이 있어요? 없죠. 그것을 포함 안 시켜도 이러한 포트폴리오에서 이러한 수익이야. 우리는 대신에 2차전지 50%씩 깨진 그런 2차전지 없단 말이에요. 결론은요. 6월 달에 포트폴리오 이겁니다. 이거 가려버릴 거예요. 노란 톡으로 지금 빨리 오셔서 흔하디 흔한 이 종목. 종목 감춰놓고 예 히든 종목 드릴게요. 들어가 봤더니 개잡주 주고 이상한 거 주고 삑. 빨리 들어오셔서 이런 종목으로 수익 보세요. 짧게 알려드립니다. 노란톡 참여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내일장에 검색기가 포착하는 상한가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방 들어오는 방법은요. 여러분 핸드폰 카메라 실행하신 다음에요. 여기 지금 화면 아래쪽에 보이는 이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를 카메라로 사진 찍듯이 화면에 가까이 가져다 대기만 하면은 하나의 링크가 뜹니다. 이 링크를 딱 클릭하시면 무료 노란톡방으로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강의 마저 들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의 역할은요. 이런 종목 이외에 소형 잡주를 주면서 현대차 팔아서 그런 종목 사세요 하는 게 아니라 가려놓고 히든 종목 줄게요. 시가총액 1000억짜리 나 부끄러운 거 주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종목에서의 제대로 된 수익을 올려드리는 게 전문가의 역할이에요. 현대차 저평가 종목 찾으려면 현대차 기아죠. 우리나라에서 영업이익 올해 13조. 2020년 대비 영업이익 5배. 근데 2020년 저가가 6만 원이라고 쳐도 30만 원을 넘겨야 돼요. 올해 들어서 40% 오르고 나서 눌려있는데 이 현대차 어떻게 할 거예요? 이 현대차 주력 포트폴리오의 자동차의 비중을 30%까지 채워놨습니다. 왜? 우리나라 영업이익 올해 1위입니다. 그리고 윤정도의 주장만이 아니에요. 저 어마어마한 매집, 매집에 대한 교육 부분 분명히 받으시라고 그랬죠. 2008년도 도서자료에서부터. 그러니까 모든 증권사 임직원분들이 윤정도한테 교육받고 대학생들이 대학교에서 강의 듣고 한국거래소에서 윤정도를 2005년도에 초청해서 강의 받고 현대차 기아가 우리나라 올해 들어서의 외국인기가 쌍크림에서 2위 3위입니다. 원래 1위 2위였죠. 잠시 쉬는 사이에 하이닉스가 치고 들어올라왔고 2억 1300만 주짜리 종목에 이렇게 많은 700만 주 3% 이상 3.5%에 매집이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매수 평균 단가 대비해서 얼마? 최소 20, 30%를 들어올려야 된다. 6월 기준에 24만 원 목표 30% 비중을 채워간다. 20%가 왜 못 올라와요? 한 달 월봉에 20%가 못 올라온다? 우리나라에서 쌍크림에서 최상이고 수급 범위 실적 범위가 사상 최대치 기준인데 눌림목을 두려워하세요? 이거를 채워놓고 나머지를 보는 거예요. 이거를 채워놓고 포스코 퓨처엠을 보는 거예요. 실적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요. 미국의 민주당 정부가 이탈되기 전까지는 정책적으로 친환경 정책이 유지될 수밖에 없다. 이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전략 23시에 추가적으로 진행해드립니다. 공한시 재방송 보시는 분들도 들어오세요. 어제도 2시까지 무료 교육방송 진행해드렸어요. 무슨 종목? 어제 새벽에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나서 오늘 15%의 폭등 마이너스 3%에서 저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1시에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주식투시경의 윤정도였습니다.